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제가 지금 드라이 펌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모발이 가늘면서 백모예요. 백모인데 염색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이제 머리가 손상이 있습니다.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같이 모발 진단을 한 거예요. 이 아쿠아 프로틴 A를 가지고 그다음 지금 C라인으로 할 건데 피카에 C라인은 C2는 건강모펌제예요. C2는 건강모펌제인데 여기에 아쿠아 프로틴 A 두 펌프를 넣어서 지금부터 제가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는요 우리가 이게 손상이 있다 해서 손상 뭐 어떤 단백질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바로 그냥 환원제를 그냥 바로 도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강모펌제를 지금 국손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상도 있고 또 모발도 가는데 저는 저희 피카에 C라인에 있는 C2 건강모펌제에다 아쿠아 프로틴 두 펌프를 넣어서 제가 이렇게 도포하고 있어요. 모발은 어떻게 해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는 손상이 제가 심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지만 모발이 가늘고 백모예요. 원성질의 머리는. 그래서 저는 C1 피카에서는 강 곱슬 펌제예요. C1에다가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파워하고 오일하고 제가 이렇게 믹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1차적으로 연화했고 열처리했던 그 부분에 다시 한번 강곱슬 펌제를 제가 도포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걷어내시고 다시 한번 도포. 네, 자, 오, 윤기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상이 있다고 해서 손상모 펌제를 했을 때는 아이론 펌에 있어서 100점 100패. 모발 진단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희 피카에서는 이 포인트를 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피카로 문의해 주세요.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네,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 네, 1번이 예, 케라틴 폴리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휠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크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크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네.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네, 자, 지금 샴푸실에서 담수 연화까지 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화가 잘 됐는지 한번 또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셔서 물로 한번 쓰시면 네, 연화가 잘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수분 조절은 했고요. 제가 지금부터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슬라이스는 두껍게 길게 떠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길게 떠주시고요. 자, 피카에 13mm, 굉장히 길죠? 13mm로 제가 90도 각도에서 자, 이렇게 해서 45도에서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옆으로 쫙 빼셔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13mm로 살려도 되지만 또 저는 여기에 더블로 해서 16mm로 해서 뿌리를 살리겠습니다. 굉장히 길죠? 자, 이렇게 잡으셔서 그대로 네, 이렇게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옆으로 쫙 빼시면 뿌리가 굉장히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쫙 퍼지면서 이렇게 예, 두상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각도가 아니라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각도가 생긴다는 거죠. 자, 요즘에 제가 이렇게 동영상이나 여러 이렇게 원장님들 선생님들이 하는 아이롱을 보시면 뿌리를 살리신다고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예화를 들어볼게요. 예제를 뿌리를 살린다고 하시면서 네, 이렇게 잡으시고 계속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하는 그 연습을 뿌리를 이렇게 살리시다. 이건 절대로 뿌리가 살지가 않아요. 예. 네. 자, 그대로 이 판넬 그대로 들어서 90도 각도 그대로 들어주세요. 자, 들으신 다음에 16mm를 그대로 90도에서 그냥 그 각도에서 그대로 이 자리에서, 제자리에서 네, 와인딩을 해주셔야 뿌리가 제대로 살아요. 이걸 민다 그래서 뿌리가 사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제자리에서 90도에서 뿌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19mm, 예, 피카의 16mm 굉장히 19mm 굉장히 길죠? 근데 가볍습니다. 이 친구를 해서 수분 조절하시고 네, 자, 이 상태에서 잡으시고 수분 조절이 되면 네, 끝이 다 들어갔죠? 여기서 네, 자,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네, 여기서 와인딩. 자, 이렇게 해서 네, 벌써 다 됐습니다. 위로 올렸다 쫙 피시면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와인딩이 되겠죠. 자, 다음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스를 네, 두껍게 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 저희 피카는 제가 길다고 그랬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13mm로 뿌리를 살려줍니다. 13mm로 글러브가 어디 있어요? 45도 각도에 있습니다. 여기서 네, 90도에서 해서 쫙 빼시면 이래도 뿌리는 많이 살지만 자, 16mm로 다시 한번 뿌리를 살릴게요. 제자리에서 네, 제자리에서 살려주셔야 돼요. 밀지 마세요. 제자리에서 살려주셔야 뿌리가 제대로 살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빼세요. 이렇게 한번 놔볼까요? 두상 각도에 따라서 곡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예, 뿌리가 산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짧은 예를 들어서 짧은 아이롱을 해서 내가 각도를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그라데이션 그러니까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 형태에 따라서 뿌리가 산다는 말씀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19mm로 다시 한번 제가 수분 조절하고 자, 이 머리는 약간의 그 끝에서 약간 탄력을 주기 위해서 제가 19mm로 와인딩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뜻이 같이 다 들어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여기서 나는 조금 더 볼륨을 주고 싶어. 그러면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예, 요를 돌리는 게 아니라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네. 조금만 수분을 조정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네, 올렸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네, 재밌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판을 넘어. 네, 자, 세 번째부터는 저는 골든 포인트는 볼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들존하고 네이프 쪽에는 볼륨이 없는 게 더 자연스럽고 예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뿌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그냥 어때요? 슬라이스는 두껍게, 길게. 왜? 길게는 왜요? 아이롱이 기니까. 굉장히 길죠? 네. 자, 잡으신 다음에 수분 조절했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이 부분에 수분이 건조가 되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이렇게 머리카락이 투록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원장님들이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천히 그냥 와인딩 하시면 돼요. 자, 끝뜸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끝이 어떻게 돼요? 네, 여기서 뜸은 좀 두세요. 그 다음에 자, 쫙 했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너무너무 쉬워요. 벌써 하나, 둘, 세 개 했어요. 자, 이 밑에 네이프 부분은 제가 그냥 볼륨으로 자연스럽게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 판넬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저는 옆 사이드에는 볼륨은 넣지 않을 거예요. 제가 넣고 싶은 부분은 골든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뿌리를 안 살리고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자, 짜잔, 19mm. 어때요? 되게 와우, 길죠? 이 긴 와인딩을 제가 그냥 저희는 그러니까 이거를 다섯 파트로 나누지 않고 세 파트로 그냥 나눠서 와인딩 바로 들어가요. 백파트 사이드 끝. 쉽죠? 네, 아이롱은 쉽게 하셔야 됩니다. 자, 아이롱 펌을 해서 뽀글뽀글하게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볼륨 펌이에요. 우리 아이롱 펌은 그냥 자연스러운 볼륨 펌이 되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 판넬 끝났어요. 되게 쉽죠? 네. 한번 또 두 번째 판넬 해볼까요? 자, 길게 잡으세요, 그냥. 네. 자, 이만큼 잡으셔도 돼요. 두껍게. 그냥 슬라이스는 두껍게 잡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그냥 볼륨 매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셔서, 네, 그냥 19mm를 가지고, 자, 수분 조절하시고, 자, 여기서 윤기 쫙 올라오죠? 네. 이 아이롱은요 쉽게 쉽게 하셔야지 어렵게 하시면 어려워져요. 근데 피카랑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어렵지 않고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우측은 끝났어요.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는요 제가 수분 조절해서 1번 폴리를 분사하겠습니다. 네, 자, 수분을 물론 우리가 조절을 하게 되면 수분 폭발들이 이렇게 수분 폭발이 일어나서 수분이 어떻게 돼요? 경화가 돼요. 그래서 저는 1번 이 폴리를 분사해서 수분 조절을 하고 있어요. 원장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좌측에 19mm로 저는 볼륨을 안 넣는다 했어요. 뿌리를 안 살리고 네, 자, 수분 조절하시고 바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한 뜸 정도 수분 건조하고 나면 자,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또르륵 올라오죠? 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천천히 그 다음에 끝이 다 들어갈 동안, 네. 자, 아이롱 쉽지 않나요?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피카의 이 봉이 긴 아이롱이다 보니까 굉장히 쉬워요. 이게 짧은, 국내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거 절반만 해요. 근데 그걸로 여러 파트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 한 번에 잡아서 와인딩을 하시면 두상 각도에 따라서 이 선 따라서 웨이브가 어떻게 될까요? 더 자연스럽고 예쁘죠?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 네, 좌측에, 네, 마지막. 네, 두 번째 판넬이에요. 쉽죠? 네, 이렇게 아이롱 폼은 쉽게 쉽게 하셔야 돼요. 네, 쉽게 쉽게. 네, 저 아시는 이사님인데 지금 쉽게 쉽게 너무 쉽네요. 자꾸 이러시면서 보시는데 쉽습니다. 네, 자. 너무 쉽네. 네, 이렇게 해서 저 벌써 아이롱 끝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앞쪽에 제가 세 개 했고요, 좌우로 해서 두 개씩.
그러니까 3개, 7개, 8, 9, 10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어요. 네이프는 제가 그냥 볼륨으로 다운펌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총 타임이 우리가 미디움에서 어떻게 돼요? 10개로 해서 와인딩이 끝났습니다. 피카의 장점입니다. 네, 자 지금 중화하고 나서 여기 보이시죠? 컬 앱설런트 글래머 헤어 샴푸를 해서 제가 샴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예, 컬 앱설런트 예, 저희가 전용 샴푸로 웨이브 전용 샴푸예요. 그래서 이 친구로 해서 제가 깨끗이 해놓겠습니다. 컨셉 살롱이라면 이 정도의 전용 샴푸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 헹구고 나서 다시 한번 트리트먼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트리트먼트를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네, 보이시죠? 아르간, 케라틴, 마스크. 건조하고 이렇게 손상된 모발 있잖아요. 여기에 또 모발이 엉킴이 있고 이런데 영양 공급에는 아르간 케라틴 마스크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큐티클 등도 보호해주시고 윤기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렇게 아이롱 하시고 또 손상 모발이시잖아요. 염색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 아르간 케라틴 마스크로 해서 또 제가 또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 예, 향도 굉장히 좋고 머리에 이렇게 도톰한 느낌도 나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한번 또 이것도 적극 추천이니까 한번 써보세요. 네, 또 고객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저희가 또 소개할 수도 있는 제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마무리하고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샴푸하고 나왔어요. 어때요? 컬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 예뻐요. 자,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이렇게 완전 건조해 보겠습니다. 많이 살았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이렇게, 네. 아이롱 펌은 이렇게 완전 건조를 해야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 액션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 있죠? 이 친구하고 여기 보시면 샤이니 왁스 있어요. 요 두 개를 믹스를 해서 제가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액션 리퀴드 오일은 이렇게 좀 딥해요. 아니, 딥하지가 않고 라이트해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요. 여기에다가 샤이니 왁스를 이렇게 믹스를 해서 예, 저는 스타일링 할 때 이 친구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윤기도 많이 나고 촉촉하면서 가라앉지도 않고 예, 굉장히 편하게 저희가 이렇게 스타일링 할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고객님들도 많이 또 전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매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쁘다. 그죠? 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